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으로 옮긴 박내 연전에는 새로 걸린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. 화가 난 부엉이들이 도깨비처럼 보입니다. 남편인 김기창이 아내 박내현을 그린 겁니다. 박내현은 낮엔 청각장애를 가진 남편과 네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집안일을 끝낸 뒤 밤에야 자신의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. 남편은 아내를 부엉이라고 불렀습니다. 늘 고단했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 예민했던 박내현에 대한 예리하면서도 애정어린 시선을 담은 독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동화 속 공주처럼 신비로운 여인. 김한기가 그린 아내 김향환입니다. 먼저 8.15가 기반을 잡던 김향환을 그리며 보낸 편지에 담았습니다. 두 사람은 인생과 예술의 절대적인 공동체였습니다. 간결한 성과 담백한 색의 보살. 장욱진이 본 아내의 모습입니다.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린 아내가 불경을 읽던 모습을 본 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그렸습니다. 그림을 완성하고 크게 아팠던 남편. 마음이 편치 않았던 아내는 그림을 떠나보냈습니다. 잘해주고 싶은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타인이기도 한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보살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, 이런 것들을 그들의 화면에서 볼 수가 있지요. 천재조각가 권진규가 일본 유학 시절 같은 학교 후배 오기노 도모를 모델로 만든 첫 작품입니다. 두 사람은 결혼했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 상황에서 결국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. 도모는 권진규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워했던 연인이자 동료였습니다. YTN 이승은입니다.